네, 자, 그럼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성경 공부의 제목은 종말을 위한 준비입니다. 종말을 위한 준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32절에서 33절 말씀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의미를 저희가 알아야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특히 이 기독교 신자들은 이 사태를 인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게 종말인가? 이게 진짜 심판의 때인가? 라고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서는 어떤 날짜나 이렇게 정확한 시점을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오늘은 이 무화과 나무 징조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죠, 이스라엘. 그래서 고난주간 때도 무화과를 저주하신 게,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신 게, 이스라엘이 3년 동안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하셨는데도, 또 많은 기사 이적을 베푸셨는데도, 신앙의 열매가 없었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웠고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러셨죠. 그럼 여기서 여름이 가까웠다 그랬는데요. 여름은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중동 지방은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여름에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는 여름이 저희와 비교하면 가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름은 추수의 때를 의미하니까 추수 때는 뭐냐? 성경에서 추수 때는 심판의 때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12절 보시면 예수님이 추수하는 비유로 심판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추수의 때,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화과가 언제 죽었다가 언제 다시 살아나는지 그걸 저희가 알아야겠죠. 무화과가 이스라엘의 상징이라면 무화과가 언제 죽었어요? 그것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까지 다 파괴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이 로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자기네 땅에 못 살게 로마 제국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마치 뭐 홈레스처럼 집이 없는 나라가 없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이게 갔냐?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가 1917년에 제1차 대전이 끝날 쯤에 발포 선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발포 선언문. 이 발포라는 사람,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은 영국의 수상이었습니다. 영국의 총리. 이 사람이 선언한 게 뭐냐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오니즘이라고 그랬어요. 시오니즘이 뜻은 뭐냐면, 시온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잖아요. 시오니즘은 시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게 1917년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이 1945년에 2차 대전 끝났잖아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같은 해예요. 이스라엘이 48년에 독립했는데 다 회복을 못하고 예루살렘만 빼놓고는 나라를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회복을 못했죠. 아직도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이슬람교 그 아랍 사람들에게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67년에 6.1 전쟁을 치렀는데요. 6일 동안 그 주변에 있는 12개의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과 12대1로 싸웠는데요. 이겼어요. 6일 만에. 대단한 거죠.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뭐 12대1로 싸웠다고 그러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대단한 전쟁을 6일 만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회복했지만 아직까지도 회복 못한 게 성전산이에요. 성전산은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거기 그 회교도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 이 성전산인데 그 땅만 아직 회복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의 비유가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역사상 보니까 무화과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가요.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난 것은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보면 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1차 대전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위한 전쟁이었고, 2차 대전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위한, 독립을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분명히 저희가 지금 벌써 이미 20세기 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한 걸 봤으니까 성전산만 빼놓고 성전산을 회복하면 진짜 끝이 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종말의 징조 중 하나,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서 인의 역사 한번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6장 1절 보니까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첫째 인을 뗐더니 흰 말을 탄 자가 나왔고 그 사람은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랬죠. 그다음에 3절부터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죠. 둘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5절부터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래서 셋째 인에는 검은
검은 말이 나왔죠? 예, 검은 말이 나와서 이렇게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랬죠?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인이에요. 인.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있잖아요. 이게 다 재앙인데 먼저 지금 일곱 인 중에 첫 번째부터 넷째 인을 본 건데요. 첫 번째 인이 뭐였어요? 첫 번째 인은 흰말 탄자가 나왔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던데요?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점령을 한다는 뜻이에요. 점령. 이 흰말 탄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이 나왔죠? 붉은 말. 근데 붉은 말은 뭐예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뗐더니 검은 말이 나왔죠? 검은 말. 그러니까 이 검은 말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은요,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뭐 만불 이 정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한 대를 만불을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근, 흉년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죠. 청황색 말. 청황색이 무슨 색이에요? 청황색은 말 그대로 푸르면서 노란색이잖아요. 푸르면서 노란색. 근데 이거를 그 헬라어 원어로는요, 클로로스라는 단어예요. 클로로스. 그래서 이말 그대로입니다. 청황색 한국말이 정확한 거예요. 푸르면서 노란색인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창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창백하다. 창백한 색깔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그랬죠. 사망. 그리고 그 뒤에는 음부가 따르더라. 근데 여기 사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 다나토스는 말 그대로 사망인데요. 이 다나토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연병이나 온역을 의미하는 데베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이 단어가 사용돼요. 다나토스가. 그래서 구약에서 연병, 온역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거기에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는 사망이란 뜻도 되지만 연병이란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잖아요. 이게 전염병이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넷째 말, 청황색 말이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계시록 6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8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계시록 6장 8절, 특히 그 하반절에 사망이니 보세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거기까지 끝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여기 저희가부터는 8절의 하반절은 이 첫째부터 넷째인을 다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8절 상반절까지 넷째인이 끝나고 하반절에는 6장 1절에서 8절까지 첫 번째부터 넷째인을 다 요약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요약해요?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랬죠? 여기 지금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검과 또 뭐였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 이첫 번째부터 넷째 인을 요네 가지로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순서가 안 맞죠, 분명히. 첫 번째 인은 흰 말이었잖아요. 그리고 검은 전쟁의 상징이니까 둘째 인에 맞는 거잖아요. 검은 여기에. 그 다음에 흉년은 여기에 있고, 셋째 인. 그 다음에 사망은 넷째 인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의 짐승이라는 게 없던 게 갑자기 나왔어요. 그럼 이 땅의 짐승이 뭐냐?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첫 번째 인입니다. 첫째 인을 땅의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고, 순서를 넷째로 뒤로 밀어놨잖아요. 근데 왜 첫째 인이 땅의 짐승이냐? 그럼 첫째 인이 뭐였어요? 흰말을 타고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흰말을 탔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게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주님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도 주님처럼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흉내 내기 위해서 흰말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8절에서는 땅의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땅의 짐승이 이기고 이기려 했더라. 그러니까는 점령했다는 것이죠. 이 뜻은 뭐냐면요. 여기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보시면 두 가지 짐승이 나오죠.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 근데 여긴 분명히 땅의 짐승이다 그랬어요. 땅의 짐승. 근데 이 땅의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요. 거기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아니 11절부터 14절 보시면은요. 11절부터 14절 보시면 이 땅의 짐승에 대해서 나왔는데 새끼 양 같은 뿔이 있었대요. 땅의 짐승이. 새끼 양 같은 뿔이 있대요. 근데 말은 용같이 한대. 여기 새끼 양이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어린 양이란 뜻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이 땅의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대요? 어린 양 같이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새끼 양이 어린 양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흰말도 탄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짐승이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점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짐승이 언제 점령을 했는가? 어떻게 점령을 했는가?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뭐 칼로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점령한 게 아니라 거기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 보시면은요.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해서 점령한다고 나왔어요. 사람들을 속여서 점령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따분할 수도 있고 난해할 수도 있는데요. 잘 들어주세요. 이 서양사를 공부해 보면 근대사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요. 종교 개혁부터가 근대라고 그래요. 마틴 루터가 이런 칼빈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종교 개혁이 이 근대사의 시작이다 그래요. 서양사에서는. 그게 뭐 16세기였잖아요. 16세기. 아, 근데 역사 공부를 하기 전에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타락한 인간은 선과 악이 모든 것을 면에 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선과 악이 있고, 우리가 하는 말에도 선과 악이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선과 악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도 사람은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선과 악이 항상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선한 일이었죠. 근데 결국 이것도 악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개인의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전에는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성경책을 없었어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교황이나 신부들만 성경책을 갖고 있고, 성경책을 읽어줄 때 듣기만 할수 있었지, 각자 성경책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킨 게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하다, 동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경책 하나씩 갖고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고 주장해가지고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성경책을 다 손에 쥐어줬더니 그 개인적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게 아니라 그것을 남용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된게그 이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 이후로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뭐 과학 혁명이 있었고 18세기를 계몽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19세기는 산업 혁명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옛날에 학교에서 들어보셨겠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면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으로 배워요, 학교에서는. 왜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다 좋아지고 지금 오늘날 저희가 뭐 인터넷 이런 기술도 다 이런 시대가 거쳐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다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사람이 건드리면 다 선과 악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특히 이 18세기의 계몽주의라는 이 시대 때, 이때 바로 짐승의 사상이 시작된 거예요. 짐승의 사상이 뭐냐면요. 자, 성경에서 사람은 영, 혼, 육이 있다 그러죠. 근데 짐승은 영은 없고 혼과 육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해서 그 영이 죽으면 짐승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시편 49편 20절에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려면, 말씀이 없으면 짐승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가 수요예배 때도 배웠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영의 것을 무시하고 영의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짐승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짐승의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영이 죽은 사람이 짐승이라면 짐승의 사상은 영의 세계를 부인하는 게 짐승의 사상입니다. 영의 세계가 아예 없다. 물질만, 보이는 것만, 만질 수 있는 것만 있는 것, 존재한다. 라는 사상이 짐승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됐냐면 요때 18세기 계몽주의 때라는 거죠. 이때 주장한 철학가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인간의 이 머리. 우리가 똑똑하니까 인간이 힘을 합해서 우리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성을 써서 잘 합력하면 무한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 영의 세계는 없다. 보이는 게 다다. 그러니까 극대로 이제 과학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사상이 이때 18세기 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첫 번째인 그흰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 점령했다라는 거죠. 그 점령이 뭐가 점령했다라는 거냐면요. 그 짐승의 사상이 세상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짐승의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니, 저희가 교인들과 얘기할 때나 영적인 거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죠. 밖에 나가잖아요. 특히 뭐 학교나 대학교나 이런 세상에 나가면 저희 모두 다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것을 배제하고, 영적인 것을 배제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잖아요. 신앙적인 것은 우리끼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짐승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18세기부터 지금 이미 그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협력해가지고 연합해서 그 이성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발전을 했죠. 그리고 특히 19세기에 와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져가지고 진짜 삶의 질이 완전히 높아졌잖아요. 살기가 좋아졌죠. 그러니까 진짜 그 말대로 계속 무한대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왔더니 20세기 들어오자마자 1914년에 제1차 대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1918년 요즘 들어서 안 건데 이제 스페니쉬 플루가 있었대죠. 이게 인플루엔자 팬데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5천만 명이 죽었대요, 이때. 엄청난 거죠. 전쟁보다 더 많이 죽었대요, 이 스페니쉬 플루 때문에. 이게 다 요때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1929년에 와서는 1929년에 와서는 대공황이 있었고 1939년부터 45년까지 제2차 대전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흰말 다음에 검과 전쟁과 흉년이 그리고 연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대로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아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뗀그 역사를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 첫째 인을 뗐을 때그 흰말이 점령을 했다는 것은 짐승의 사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그리고 20세기는 전쟁의 세기다라고도 말을 해요. 전쟁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뭐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뭐 걸프전, 냉전 다 있었었잖아요. 계속 전쟁이 100년 동안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저희도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런 종말의 현상에서 있는 것이라면 이것도 전염병이니까 연병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만약에 뭐 경제적으로 근황이 온다. 그러고서 거기서 또 전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게 진짜 종말의 징조라고 저희가 충분히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는요,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심판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악인을 징계하고, 두 번째는 의인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이두 목적은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징계한 것도 있지만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의인은 연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빨리 나오라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기가 바벨론이죠. 바벨론 같은 타락한 세상에서 빨리 나오라. 이런 종말의 징조, 이런 재앙을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택한 백성 의인들이 연단을 받고 또더 나아가서 살고 있는 그 땅의 정을 떼게 하기 위해서도 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도 10대 재앙을 보내셨잖아요. 그 10대 재앙이 고센 땅에 없었던 재앙도 있지만 10개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해 주신 건 아니에요. 그 재앙을 똑같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시대에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어느 정도에 왔는지 알고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어서 진짜 이 땅의 정을 떼고 속히 하나님께서 빨리 나오라 그랬을 때이 바벨론 같은 타락한 세상에서 성결된 삶을 살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완전히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되라. 지금 저희가 완전히 분리됐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어차피 집에서 잘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럴 때가 우리가 성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저희가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성도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뭐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지만 기도로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준비해야 된다. 누가복음 21장 32절에서 34절에 분명히 깨어 기도하여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이 기도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9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고 따져보니까 지금 그 시점이 6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년만 있으면은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땅으로, 약속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바벨론에 너무 정착돼서 너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다니엘 9장의 내용인데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그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동기는 뭐냐. 첫 번째로는 시대적 상황이 다니엘을 기도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적 상황을 보고 지금 68년째인데 아무도 돌아갈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저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태가 시대적 상황이잖아요. 이게 저희를 이런 상황을 보면 다니엘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을 기도의 세계로 몰아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 포로가 70년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아 기도해야겠다, 기도 안 할 수 없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말씀이 기도의 세계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 짐승 사상의 지배 아래 벌써 18세기서부터 지금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지금은 종말의 때예요. 짐승이 판치는 때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기도를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다니엘 9장 3절 보시면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나와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다니엘 9장 3절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죠. 결심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원로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도하는 사람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이 우리가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지 아닌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우선 회개 자복했습니다. 그게 9장 3절부터 거의 14절까지가 다 회개와 자복의 내용인데요. 결국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어겼고 말씀을 떠났고 언약을 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리신 재앙이 모세의 율법 기록대로 하신 거다. 그냥 하나님이 괜히 화나서 그냥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모세 율법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죄를 범하면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집어놓으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대로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지금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9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 있는 그대로 재앙이 내려온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니엘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다니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거기 보니까요.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17절에 나와 있죠. 17절부터 다니엘서 9장 17절에 18절입니다. 18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내 의를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말씀 받았고 잘 믿으니까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게 아니라 지금 다니엘은요 자기 자신을 그 이스라엘 그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 레벨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모든 미국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했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로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모든 큰 위대한 역사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역사는 한 사람의 결심으로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위대한 역사는 한 사람의 결심으로 시작됐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도 에스라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결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3대 결심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룻의 결심이 있습니다. 룻은 룻기 1장 18절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죽기까지 끝까지 따라가겠다 결심했어요. 나오미가 아, 돌아올 필요 없다. 나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나 아들도 없고 너에게 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따라오지 말라 그랬는데도 목숨 걸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룻의 결심 때문에 다윗의 왕가가 그 족보가 끊기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이 끊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결심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을 죽이려고 40일 금식하고 지금 바울 죽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결심하고 갔어요. 목숨을 걸고 간 것이죠. 바울의 이런 결심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까지 전파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목숨 걸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다니엘의 기도의 결심입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 9장 3절 저희가 읽은 9장 3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결심했죠. 다니엘의 이런 결심 때문에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71회라는 엄청난 계시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이런 결심을 해서 저희가 결심하고 기도하는 순간 저희의 기도 응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저희가 결심해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종결시켜 주시고 속히 저희가 교회 나와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그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다니엘 9장 23절 읽고 마칠게요. 이 결심을 했더니 기도 응답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다니엘 9장 2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보내주시겠는데요. 언제부터냐? 다니엘이 기도 결심할 때 응답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보내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같이 기도하기를 결심할 때 응답을 보내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마치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기도의 결심으로 저와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다시 교회에서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귀한 성경 공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같이 위대한 결심을 할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가정마다 기도 응답이 충만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속히 교회에서 다시 만나는 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은혜로써 함께하여 주셔서 또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업이나 나가는 직장에서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체험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교회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말씀 앞에 늘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